2차전 저 절대 봐주지 않습니다. 알겠습니다. 지지 않겠습니다. 제가 먼저 치겠습니다. 네, 2차전 이종현 프로님 커피 내기 2차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저건 전문가 아니신가요? 아, 저거는 아닙니다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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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잡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. 어, 전문가였던 거네요. 옛날에 해봤는데 원래 잘 안 남아서. 와. 여러분, 커피는 제가 얻어먹을 것 같네요. 집중하겠습니다. 정신 집중! 더블로 이어가고 있는데 한번 커피 좀 노려보겠습니다. 어? 잠깐 배웠더니 이렇게 바뀌었어? 무료 레슨 봤더니 여러분 사람이 바뀌어요. 아, 제가 요즘 볼리즘 자주 놀러오는 이유가 있습니다. 야, 스트라이크가 나올 수 밖에 없네. 이거는 이렇게 해야지 공이 밀려간다고. 오케이 오케이. 오, 잘 쳤는데? 빠지지? 오! 하지만 여기서 제가 멘탈 무너진 거 아니에요. 아직은 이기고 있어요. 20점 있기 때문에. 나갔는데 오 와 자 그렇지 천하의 내가 저런 게 남아. 처리하셔야지 동점입니다. 아, 이거 이러면 아, 긴장했습니다. 아, 또 맞을까봐. 공을 체인지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. 같은 웨어로프지만 공 체인지 핀 업으로. 핀 업으로. 아 예. 아 잠깐만.
받아들였지만 잠깐만 잘 돌아오네. 내려보려고 다 다치는 수밖에 없는 거. 이거 보고. 오 저런 게. 제발 한 번만. 한 번만. 그만. 뭐야 이거? 그만. 오. 못 맞췄지 로. 혹시 몰라. 김부장 조용히 하세요. 저것도 잘못 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뭐요? 네. 아. 여유 있게. 스트레이트인가요? 네, 스트레이트로. 아, 스트레이트. 아 나이스. 야. 복숭아뼈, 아. 복숭아뼈가 말렸죠. 아, 복숭아뼈 한 방으로 모든 게 무너지. 아, 스페어. 아, 오늘 그래도 스페어 확률이 높네요. 지금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복숭아뼈가 더 많은 걸로. 아, 스타일 가겠지. 어, 잘 쳤어. 이종현 프로님과 2차전 대결 해봤습니다. 5, 6프레임쯤에 제가 복숭아뼈를 때리면서 볼이 겉으로 나오고, 그게 복숭아뼈를 때리는 게 문제는 아니었어요. 그게 볼이 1번 핀이라도 때려줬으면 제가 좀 그나마 낫을 텐데. 그죠. 그게 겉으로 이렇게 빠지면서 모든 승부가 뒤집힌 것 같습니다.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이게 사람이 극도로 긴장을 하는 게 있잖아요. 네. 복숭아뼈로 맞아버려.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. 그쵸. 국내에서 치실 때 아무리 잘 치는 사람이랑 했어도 긴장하지 말고 연습하듯이 툭툭 치면 되는데 우리 랑거리처럼 긴장을 너무 하면은 복숭아뼈 맞아버립니다. 간만에 이 프로 선수를 이길 것 같다는 그 느낌에 막 심장이 펌핑이 되면서 더 긴장이 됐던 것 같습니다. 역시나 제가 대결을 해봤는데 김현민 프로님이나 이종현 프로님이나 역시 너무나 대단하시고 이게 함부로 범접할 수가 없습니다. 다음에는 제가 좀 더 실력을 갈고 닦아서 약간 거의 톰 더티 같은 맨키로, 톰 더티 맨키로 이종현 프로님께 한 번 더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. 언제든지 받아주도록 하겠고 네. 다음에는 좀 차키 같은 거 걸었으면 좋겠어요. 차키 같은 거? 알겠습니다. 제가 나중에 진짜 연습 많이 해서 이종현 프로님 꼭 이기는 모습, 김현민 프로님도 이기는 모습 제가 꼭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